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it, right? Oh, no, no, no. Hello. 오늘은 인스타 리스를 보다가 발견한 영상이 너무 재밌고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보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분은 윤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준비물 소개부터 보러 갈게요. 오오. A4용지, 가위, 블러셔, 펜 이 필요합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고 반쪽 하트를 그려줍니다. 그린 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반을 펼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빈티지하게 종이를 찢어줍니다. 블러셔를 이용해 빈티지한 색감을 더해줍니다. 그럼 직접 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진짜 열심히 이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희주 말로는 얼굴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그리고 이게 맞던 거였어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세로로 만드세요. 네. 가로 아니에요. 세로 가로? 가로로 만들면 가로. 거의 뭐 엉덩이 하트 하트가 아니에요. 엉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이걸로 따로 보겠습니다. 고고. 하나, 둘, 셋. 짜잔. 보이나요? 완성이 됐어요. 일단 이것도 있고 역시 이게 진짜 이쁘게 하네요. 이게 실패작. 근데 이것도 어떻게 잘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하트 안에 진짜. 근데 바깥이 너무 시선이 가요. 맞아. 이런 감성이 좀 아니긴 합니다. 이렇게. 짜잔. 짜잔. 너무 괜찮은데요? 한번 영상 저희가 하나 찍고 찍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꼬고링. 근데 뭔가 여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 야, 인스타 스타하기 힘든데. 야, 인게 마무나는 거 아닌데, 잠깐만. 이게 너무 약간 하찮은데, 종이가. 아, 이게 약간 세 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들고. 뭐, 누가 들어달라 할 수도 없고. 한번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명이 필요하고요. 둘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착각 이 하트 안에 하는 겁니다. 하트 안에 이 하트 안에 들어갔나? 네. 이렇게 하고 착각 누르면은 착각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세로로 자르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트 좀 이쁘지 않아? 이쁘긴 이쁘다. 대단했어. 짜잔. 오늘의 리스 따라하기 실패. 그래도 완성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오늘 이렇게 리스 따라하기 한번 해보았는데요. 한 번의 실패작과 두 번의 도전을 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요? 하고 오늘 만들어본 소감 어땠나요? 일단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맞아, 지금. 이 좀 치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희 다 치우고 갑니다. 저희 이렇게 막 널브러지고 가진 않고요.
재미는 있었으나 인스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를 제일 느꼈고요. 사람 많을수록 좋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전 살짝 아쉬워요 지금. 맞아.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과물이 살짝 아쉽다. 뭔가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좀 더 예쁜 갬성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만하다. 약간 식상한 사진만 찍기 싫으시다면 한 번쯤 해볼만하다. 오, 연인끼 해도 괜찮아. 맞아. 연인끼 이렇게 끝내려면 약간 이걸 이렇게 이게 더 이쁘다. 잠시만요. 살짝 가까이 가서 오 이렇게 딱 하트를 맞추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저는요, 이거를 만들어서 스폰으로 활용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들고 이렇게 막 찍는 것보다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의 꿀팁으로 이 하트를 잘 활용하자. 다음에 또 어떤 걸 도전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만감부. Behind.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입니다. 방금 찾아낸 게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예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이거 한 번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연인과 함께 하기를 추천합니다. 진짜 안녕. 안녕.